How to make this ball falling game in Scratch 이 부분이에요.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고 이중아동이랍니다. 영상대로 여기 있는 영상 그대로 코드를 구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구성하시면 돼요. 아쉽게도 이 코딩 스틱맨의 여기 스튜디오죠. 스튜디오에는 요 코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찾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스크래치 이 친구의 스튜디오 가서 비슷한 코드가 있으면은 이용을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화면을 보고 그냥 그대로 구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구성하시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한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끄다가 시작을 하면은 위치를 잡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우스나 커서 아니 이저 뭐예요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볼의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자리에 닿거나 혹은 뭐 어떻거나 해서 끝까지 시간 내에 밑에 여기 바닥에 닿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밑에 뭘 하나 만들어 둘까요?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 하나 다 두죠. 크리스탈. 자, 얘입니다. 크리스탈을 여기다 두고 우리 시간 타이머를 세팅한 다음에 시간 내에 크리스탈까지 도달하지 못하면은 게임은 지는 걸 그렇게 해서 로스트 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인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보실까요? 그래서 Y velocity 있고 지금 variable is score lost x velocity y velocity 각각 볼에 어떤 variable을 만들어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뭐 A나 혹은 left 키를 누르거나 혹은 D나 righ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A를 키를 누르게 되면 얘가 끝없이 굴러가는 거예요. 바닥 벽에 닿을 때까지 계속 굴러가잖아요. 이거는 뭔가 부자연스럽죠. 우리 자연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 한번 굴렀다고 해서 이게 무한히 굴러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얘는 한번 키를 누르면 같은 속도, 현재 x velocity는 0.5라고 하는 속도죠. 0.5라는 속도로서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손을 뗐을 때 얘는 조금 굴러가다가 자연의 어떤 구슬처럼 구슬을 굴리면은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딱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이 y velocity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보시면은 코드를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여기 이 y velocity와 x velocity가 값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 벽에 닿았는데 끊임없이 진동을 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이럴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얘를 굴렸을 때 손을 놨으면 더 이상 굴러가지 않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를 점점 줄여가다가 멈추듯이 마치 우리 자동차에서 악셀레터에서 밟을 때면은 자 어떻게 되나요? 얘가 굴러가다가 자동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 실제 현실에 비슷하게 코드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을 찾기가 간단할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저절로 굴러 속도를 줄이다가 스스로 서게끔 그렇게 코드를 구성하신 다음에 이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해보셨나요? 만약에 해보지 않고 제가 해보라는 대로 해보지 않고 시청하신다면 학습의 효과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봐져요. 반드시 제가 해보라는 것은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답을 내보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답을 내보셨다고 상정하고 제가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variable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니까 friction이라고 하는 variable을 만들어요. display only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friction은 무슨 뜻이냐니까 마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찰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아, 이미 올리디 이그지스트. 그렇죠. 제가 이미 만들어뒀네, 좀 전에. 여기 있네, 여기. 프리션이라고 하는 배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프리션은 뭐냐니까? 우리 현실에서 자동차 엑셀레이터에서 발을 떼면 차가 가다가 서고, 우리가 구슬을 던지잖아요. 구슬 치기 할때 구슬을 던지면 구슬이 끝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굴러가다가 속도를 점점 줄여서 멈춰서게 되죠. 돌멩이를 던져도 그렇고 공을 던져도 그렇고 이 공이 무한히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마찰 때문이에요. 마찰은 뭔가 움직이는 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힘입니다. 우리 물리 시간, 그러니까 피직스 시간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다가 이름은 볼폴링 게임에서 업데이티드 적어놓을게요. 업데이팅.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프릭션이라고 하는 배리어블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겁니다. set friction to 0. 시작할 때 프릭션 값을 0.1로 줄 수도 있고 0.2로 줄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값을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줘서 그런 다음에 요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죠. change x by x velocity 이 부분이죠. 여기 밑에다가 change velocity 맞죠. 요 끝나고 난 다음에 change x velocity by x velocity 곱하기 friction. 그러니까 오퍼레이터에서 곱하기 가져와서 x velocity에다 variable friction을 곱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 다른 방식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방식이 제일 간단한 방식이죠. 그래서 x velocity 곱하기 friction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x velocity가 0.5입니다. 0.5이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키보드에서 D를 눌렀단 말이겠죠? D나 혹은 right arrow,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0.5가 되겠죠? 근데 손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손을 떼게 되면 0.5 곱하기 프릭션 0.1 줬죠? 그럼 0.05 되겠네요. 0.05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05가 되겠죠? 그래서 velocity를 0.5에서 마이너스 0.05를 더한 값, 0.495 좀 되겠네요. 그죠? 0.495 정도로 값이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다시 포에블 문장이잖아요. 포에블 문장이니까 또다시 한 바퀴 돌고 다시 0.495에다가 프리션을 곱해서 다시 마이너스 1로 해서 또다시 속도를 줄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0.5가 아니라 마이너스 0.5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계산이 좋게 1이라고 하죠. 1이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다가 프리션을 0.1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0.1이 되겠죠? 요거 계산식을 좀 적을게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자, 지금 이번은 89번에 넣을게요. 이렇게 돼서 89번이고 볼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이었다. 속도가. 그러면은 프릭션이 0.1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곱하기 하면 0.9가 될거 아니에요? 1.0 곱하기 0.1 이퀄 0.9가 되겠죠. 0.9.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꼬는 마이너스 0. 아니죠. 0.1이 되죠. 0.1. 그죠? 곱하기 하면 마이너스 0.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0.1. 그럼 1.0에다가 마이너스 0.1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더하기 원래의 값 1.0. 하면 0.9가 될거 아니에요. 0.9가 되겠죠.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처음에 1.0이고 얘는 얘 곱하기 0.1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0.1이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더하기 원래의 값인 여기서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0 주고 되죠. 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보기 좋게 표시해서 오케이. 여기에 프릭션을 마찰 우리 현실 세계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 구슬이 무한히 굴러가지 않고 일정하게 굴러가다가 멈추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식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하면 쭉 이렇게 내리면서 점점점점 요 그렇게 되고 쭉 반복해서 내려가면은 점점점점 돼서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죠? 0.1에서 0.9, 0.81, 0.727 쭉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점점 숫자가 작아져서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간단한 법칙입니다. 물리법칙. 근데 만약에 얘가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금 그냥 과감하게 좀 더 넣어보죠. 그래서 오른쪽에 10개 라인을 더 넣고 좀 줄여볼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 과정인데 요걸 계속해서 쭉 진행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0.135까지 왔네. 그러면은 또 과감하게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쭉 진행을 하죠. 0.042까지 왔네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자, 1에서 시작했어. 1에서 시작을 해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라인. 컬러 움직이면 1, 0.9, 0.81, 0.729 쭉쭉쭉쭉 해서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0.0429 계속해서 쭉 나가면 0까지 진행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 얘가 처음에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0.9가 되죠. 그런 다음에 쭉 진행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가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0.0439 되죠. 그러니까 x velocity 이 값이 양수이든 음수이든 결국 0으로 귀결되겠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 코드 하나만 프리션 하나만 추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공개시켜 볼까요? 굴러가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d 제가 a 눌렀다가 멈추면은 가다가 멈춰버리죠. 지금 프리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마찰력이 너무 강하니까 금방 써버리죠. 마찰력의 크기, 그러니까 프리션이 마찰력이 크면 클수록 구슬을 굴렸을 때 빨리 멈추게 되고 마찰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오랫동안 굴러가게 되겠죠. 0.3 정도에서 볼까요? 그래서 바닥 표면이 반질반질하면은 그러면은 구슬을 굴렸을 때 방바닥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하고 마당에서 구슬을 굴렸을 때하고 풀밭에서 굴렸을 때하고 서로 멈춰서는 제동거리가 달라지게 되겠죠. 바닥이 매끄러울수록 이 마찰 프리션 값이 작단 말이에요. 프리션 값이 작을수록 좀 더 멀리 굴러가게 됩니다. 볼까요? 끄다가 다시 해서 A 버튼 눌렀다가 쭉 굴러가다가 멈추죠. 그죠?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D 버튼 눌렀다가 멈추고 D 버튼을 좀 더 눌러볼게요. 다시 눌렀다가 가다 멈추고 그렇죠. 지금 위에 보시면 계산되고 있는 부분 게 보이죠. 0.00 해서 쭉쭉쭉 끊임없이 계산해서 0으로 수렴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얘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계산이 되고 있는 거고 계산되는 것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A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눌렀다가 손을 뗀 거예요. 손을 떼니까 이런 현상 이런 계산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요게 프리션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 세계와 비슷하게 구슬이 굴러가다가 손을 떼면은 딱 멈추고 그냥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굴러가다가 멈추게 되죠.
그죠? 제가 이걸 좀 시간을 오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상당히 들여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프릭션에 대해서 왜 들었느냐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물리 게임을 만듭니다. 물리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프릭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